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기성용 선수가 신고 있는 축구화에 대해서입니다. 이제는 국가대표에서 은퇴해서 뉴캐슬에서 선수 생활을 지속하고 있죠. 매장에서 근무할 때도 실제로 봤었는데 진짜 멋지고 잘생기셨더라고요. 거기에 부인분도 유명하고 예쁘시죠? 아, 제가 하려던 이야기는 이게 아니고 그래서 그 기성용 선수가 신는 축구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게 3월 10일 일요일 뉴캐슬 에버튼 EPL 하이라이트를 보다 보니 빨간색 축구화를 신고 있는 기성용 선수를 봤습니다. 저거 팬텀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마지막으로 베이퍼 11을 신는 것을 봤는데 최근에는 빨간색 베이퍼 11을 보지 못해서 아무래도 팬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최근에 또 축구화를 바꿨나? 라는 생각에 신었던 축구화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최근에 신었던 축구화들을 한번 보면 팬텀 베노, 베이퍼 12, 베이퍼 11, 마지스타 오퍼스 2, 마지스타 오퍼스 1, 마지스타 오브라, 마지스타 오브라 2 이런 축구화들이었습니다. 축구화들은 2016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로 신어왔던 축구화들입니다. 마지스타는 런칭되고 나서 제품이 없어지기까지 오랜 동안 한국에서 메인 모델로서 제품을 착용하고 나왔었죠. 저는 로우컷 오퍼스만 신은 줄 알았는데 오브라 DF, 다이나믹카라 제품도 착용을 했었더라고요. 가장 애용한 제품은 역시나 마지스타 오퍼스였습니다. 저 또한 가장 편하게 신고 있는 제품이 마지스타 오퍼스 2 에이지 제품입니다. 그래서 수긍이 간다고 할까요? 기성용 선수 본인에게 편하게 맞았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마지스타 라인이 없어지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기성용 선수는 베이퍼 11 제품으로 착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이퍼 11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베이퍼 12가 발매된 겁니다. 그래서 기성용 선수도 베이퍼 12로 제품을 바꾸게 되죠. 그 과정에서 베이퍼가 잘 안 맞는지 TM4 제품을 신어보기도 했죠. 저는 베이퍼 12를 계속 신은 줄 알았는데 에버튼 경기에서 보니 팬텀을 신고 있더라고요.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게 생각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에릭슨 선수도 마지스타를 신다가 제품이 단종되면서 베이퍼 12로 제품을 바꿨는데 아마도 팬텀 베놈을 신으면 이 제품으로 돌아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기성용 선수도 생각해보니 그런 경우이더군요. 기성용 선수가 신어왔던 축구화들을 보면 아무래도 당분간은 팬텀 베놈을 신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TM4보다는 얇고 신발이 가볍고 베이퍼보다는 가죽이 발을 더 잘 잡아주기 때문에 거기에 스터드의 안정성과 유연함 또한 지금 나이키 축구화에서 가장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예상으로는 다른 축구화가 런칭되기 전까지는 기성용 선수가 쭉 나이키 팬텀 베놈 축구화를 신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기성용 선수가 선택한 나이키 베놈 팬텀 축구화에는 이런 이유가 숨겨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